근데 흔히 막 선수들이 막 어깨 힘으로 막 던진다고 이렇게 던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손 끝을 잘 이용해야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야구는 이게 회전 운동이니까 이 공 던질 때도 회전이 좋아야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강하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전을 하면서 이 손끝을 이용해서 공을 뿌려주는 거죠. 손가락 끝으로 막 이렇게 던져요. 잡고 흔히 막 이게 잡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막 던져요. 그러지 말고 공을 딱 잡았으면 손끝을 이 손 양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공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 손끝을 잘 이용해서 손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돼? 귀찮아서 안 버리게 잡는 거 같지? 다른 친구 앉아 있어요. 잘 가라고 인사.